어디가 제일 세 보이나요? 제가 여기서 만약에 감독으로 한 팀을 가져와야 된다. 가져오죠. 이번에 좀 팀을 일단 하나하나 소개를 하면서 가시죠. 어디부터 소개할 거예요? 첫 번째 팀 일단 부안 새만금 잼버리. 잼버리. 아마 선수 선발식 때 가장 파격적으로 주목을 받았던 팀이 아닐까 싶습니다. 뭐 일단은 뜨거운 팀이죠. 아무래도 1지명으로 이번 입단한 지 1년도 채 안 된 김효영 선수가 선발이 됐습니다. 나는 근데 김효영 선수가 진짜 빨리 뽑힐 거라고 예상은 했는데 아 그래도 1지명일 줄은 몰랐어. 왜냐면은 이게 주장이라는 자리가 좀 부담감이 그러니까. 충분히 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 김효영 선수보다는 그래도 다른 선수가 1지명을 뽑히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과감하게. 근데 나는 그거는 예상했다. 만약에 김효영 선수가 1지명으로 뽑힌다 그러면 무조건 김효정 감독님을 뽑는다. 어, 그걸 어떻게 예상해? 효정 감독님이 그 어린 선수들 3년 보호하는 걸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아, 스타일상 3년. 약간 3년 보호를 딱 생각을 하시고 뽑을 수도 있겠다 싶었지. 이번에 그래서 라인업이 괜찮아요. 김효영, 김민서 그리고 3지명에서 진짜 가져올 수가 없는 선수를 가져왔어요. 아니 진짜로. 이게 무슨 일이야? 아예 반칙이 갑자기... 했어요 솔직히 말해서. 다영이가 여기서 왜 나와? 사실 김다영 선수가 1지명을 뽑혔어도 하나도 안 이상했을 수가 있었는데 나는 개인적으로는 난 김윤영 선수랑 아, 김다영 선수 둘 중에 한 명이 1지명이 유력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예상할 수 있죠 충분히. 근데 갑자기 3지명 이 팀은 솔직히 말해서 지금 1라운드를 지긴 했지만 언제든지 올라갈 수 있는 이 팀인 게 일단 김다영 선수가 진짜 그냥 거의 1, 2지명급 선수인데다가 그리고 이번에 김민서 선수가 바둑 내용이 또 굉장히 좋았거든요. 데뷔전을 정유진 선수에게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승리를 했습니다. 효영 선수랑 민서 선수는 갈수록 일단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선수들이고 4지명이 건주리 프로라는 것도 작년 1지명 그러니까 이 팀도 폭발력이 무조건 있는 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번 가장 좀 도깨비 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예상해 봅니다. 부각예쁜 팀은 허선 선수 주장을 필두로 박재현, 정유진 라인업이 전체적으로 일단 좀 기본 평타는 쳐줄 것 같은 선수들이 3명이 딱 있습니다. 난 개인적으로 이유진 프로랑 또 친구잖아요. 네네 그쵸. 네, 이유진 프로가 4지명으로 딱 들어가길래 와 이유진 프로가 이번 시즌 한 판도 못 뚫 수도 있겠다. 난 진짜 냉정하게 빠질 사람이 너무 안 보여서 진짜 못 뚫 수도 있겠다 했는데 이번 주에 딱 오더에 등판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 팀이요? 약간 요런 느낌이에요. 한 1.8지명 정도가 3명이 있는 느낌? 네, 진짜로 이 팀 탄탄한 팀이고 어떤 선수가 1지명이어도 안 이상한 맞아. 게 지금 정유진 선수도 사실 약간 지금 3지명이라고 하기엔 좀 말이 안 되는 선수거든요. 그치, 그치. 2지명에서 충분히 1지명으로 뽑힐 수도 있었던 김효 선수도 1지명으로 뽑혔으니까 사실 정유진 선수가 1지명으로 뽑혀도 전혀 안 이상했는데 아무튼 1.8지명 정도 선수가 3명 있다 이런 느낌이고요. 그리고 이우진 선수가 깨알같이 4지명 깨알 4지명 이 선수는 4지명 4지명 아, 1.8지명과 4지명? No 3지명 3지명? 3지명 정도 괜찮은 팀이고 1라운드도 이겼기 때문에 네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팀입니다. 센 거 같아. 서귀포 70리죠. 이 팀 같은 경우도 이 1, 2지명까지 보호를 했어요. 맞아. 이 팀 작년 3지명이 누구였죠? 이우진. 이우진 네 이우진 선수가 지금 그쪽으로 갔고요. 이우진이 김윤영 선수로 바뀐 거죠. 서귀포 70리의 김혜림 감독 이유진 선수와 김윤영 선수가 바뀌었는데 굉장히 웃고 있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일단. 아니 근데 솔직히 네, 네. 김혜림 감독이 4지명 때 이유진을 뽑을 수가 있었어. 승원이 돌아왔어. 근데 또 이유진 프로가 뭐 승화, 민진 같은 팀이었기도 하지만 민진, 윤영이랑 또 엄청 친하단 말이야. 그래서 그 케미를 생각하고 뽑을 수도 있었는데 근데 사실 유지현 프로도 4지명에 있긴 좀 아까운 선수죠. 네, 진짜 잘 두는 친구죠. 그래서 맞아. 유지현 프로가 있기 때문에 이유진 프로가 버려졌다. 그냥 솔직히 말하면 애초에 버릴 생각이었다, 김혜림 감독은. 두 번 버려진 네, 거지. 그냥 보호를 못하고. 처참하게 버려졌다. 그냥 버려진 게 아니라 처참하게 버려졌다라는 표현이 맞는 그러니까, 것 같아요. 네. 아니 1, 2지명 보호했는데 3, 4지명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 이 팀 뭐 우승 후보죠. 일단 이민진 선수가 최근까지 굉장히 흐름이 좋았잖아요. 대주배 결승 갔고 뭐 되게 끈질기게 되게 뭔가 원래 바둑을 굉장히 잘 두시니까 그리고 사실 김민영 선수가 3지명인 것도 좀 말이 안 되는 느낌이 맞아, 좀 있어요. 맞아. 네, 2지명 초반에 뽑힐 수도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해서 3지명에서도 바로 안 뽑히고 좀 맞아 그쵸? 그러니까 난 진짜 이해 안 됐던 게 나는 1지명 마지막도 가능하지만 그래도 윤영 언니가 쉰 기간이 있으니까 네네. 아 2지명 좀 초반에 뽑히겠구나 했는데 와 3지명에서 김윤영 선수를 뽑았습니다. 굉장히 이 팀 강한 팀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김윤영 선수가 또 팀 승리를 결정지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번에 조수아 선수가 패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팀이 이겼거든요. 그러니까 이 팀 그만큼 저력이 좀 단단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포항 포스코 케미칼. 근데 사실 이 팀이 선발했을 때 그렇게 특별하게 막 이상한 선수 뽑았다라는 느낌은 안 들었는데 1라운드에서 일단 0대3으로 패배를 했어요. 그래서 초반 시작은 좋지 않은데 일단 오정화 선수는 충분히 뭐 당연히 1지명으로 뽑힐 만한 선수였고요. 공백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실력을 굉장히 좀 인정받는다 이런 느낌으로 1지명 뽑혔고 그 2지명으로 김민희 선수도 당연히 뽑힐 만한 선수잖아요. 완전 2지명이고 그리고 작년에 또 잘했던 걸로 기억해요. 포스코 팀에서. 맞아요. 네. 3지명으로 이제 고미소 선수를 선발했는데 나는 고미소 선수가 입단이 약간 늦어지긴 했지만 너무 잘할 것 같아. 그렇죠. 근데 이 선수가 일단 굉장히 제가 바둑 두는 스타일 봤는데 잘 들 때랑 못 들 때가 좀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기복 좀 있는 것 같아요. 몇 판 보진 않았지만 잘 들 때 제가 굉장히 잘 두는 바도 봐가지고 이 선수가 이 팀에 좀 키를 쥐고 있는 게 아닌가 포스코 팀에. 나는 사실 그 고미소 선수가 어떤 바둑을 두는지는 잘 모르는데 입단권이라는 얘기를 진짜 오래전부터 들었는데 사실 김유영 선수랑 김민석 프로랑 막 이렇게 다 같이 비슷했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네네. 입단이 조금 늦어진 케이스여가지고 맞아요. 사실 이번에 메딜베라고 여자 신인 대회가 있었어요. 그때 이제 4강전에서 아마추어 신분이었던 그 당시 고미소 아마추어죠. 지금 프로가 됐지만 그때 굉장히 좋은 바둑을 반집으로 역전패를 당했어요. 네. 만약에 거기서 고미소 선수가 이겼으면 진짜 어떻게 됐을지 모르죠 또. 미바버님이랑 미소 선수 승패를 떠나서 내용이 너무 무기력했다고. 아, 그 바둑 봤죠. 네, 좀 아쉬울 만한 좀... 내용이었죠. 아무튼 그래서 이 포항 포스코 케미칼 팀은 고미수 선수와 김선빈 선수의 활약이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 삼성 연수팀 제일 영해요. 그냥 진짜. 공기부터가 젊어요. 네. 노경이가 깜짝 놀래더라고. 자기가 맏언니라고 했던 저 친구가 어리거든요. 어린데 저 상현이랑 노경이가 아마 친구일 거고 은지랑 슬주가 한 살 차일 거예요. 굉장히 영해요. 그냥 이쪽은 숨만 쉬고 있어도 그냥 뭐 실력이 늘고 있는 그러니까. 그런 팀이죠. 그래서인지 이현욱 사부님 이 표정이 한결 밝아 보여요. 네. 이 팀은 일단 여자 바둑계에 지금 가장 좀 뭐랄까요? 가장 좀 핫한 친구들? 굉장히 핫하죠. 일단 김은지 선수가 요즘 굉장히 핫하잖아요. 네, 복귀하자마자 굉장히 좀 좋은 성적 내고 있고 그리고 이지명으로 이슬주 선수도 또 후반배 세계대회에서 또 바로 본선에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김노경 선수와 김상희 선수도 뭐 외바리에서 항상 자주 봤던 선수들이기 때문에 가장 좀 재밌 이번에 이 팀도 굉장히 도깨비 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프로필 사진 중에 김노경 프로가 제일 잘 나온 거 같아요. 뭐 잘 나와요 아주. 아니 저랑 방송도 했거든요. 너무 예쁘지만 아이돌같이 너무 잘 나왔더라고. 진짜 막 블링블링하게. 일단 이 팀은 김은지 선수가 어느 정도 하는지가 일단 굉장히 중요할 맞아. 것 같고 그러니까 1지명에서 김은지 선수가 절대 지금 약한 실력이 아닌데 과연 그래도 1지명이라는 그 부담감을 좀 갖게 됐잖아요. 과연 어느 정도 성적을 보여줄지. 일단 데뷔전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 이번에 조상 선수가 승리했기 때문에 너무 화사하고 좋네요. 드디어 이대 전기 준우승팀이죠. 네. 일단 최정, 강다정, 김경은, 박소율 4명 모두를 보호를 했고요. 보호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었다라는 문도원 감독입니다. 네. 아 근데 뭐 너무 솔직히 너무 인정. 제가 감독이었어도 당연히 보호를 했을 것 같아요. 일단 최정이 있어요. 네. 일단 최정이 있는데 이번에 졌어요. 난 최정 선수가 개막전에서 질 줄은 진짜 상상도 못했네. 저는요 보고 있는데도 계속 이걸 못 보. 진짜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이게 이 선수가 최정이 진다고? 그러니까. 약간 이런 느낌? 박소율 선수가 굉장히 성장 속도가 빠르고 김경훈 선수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이 두 선수도 굉장히 뭐 평범하게 잘해줄 텐데 이 팀은 강다정 선수가 어느 정도 잘해주냐 이거 지금 다정이나 보고 있죠. 누나가 어떻게 하냐고. 다정이는 이제 내려놓고 본인이 사지명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또 저번에 또 제가 AI 분석관을 했거든요. 잘 두던데. 거의 졌다 생각했는데 또 보니까 이겼더라고요. 네. 이겼던데. 잘 둡니다. 그래서 이 팀도 일단 최정 선수 뭐 믿고 보는 1승 카드 있기 때문에 이 팀도 당연히 뭐 플레이오프는 크게 문제 없이 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전기 우승팀입니다. 네. 너무 세. 여긴 세요. 여기 세요. 일단 김채영 선수가 1지명에서 그래도 랭킹 3이잖아요. 그럼 평균 이상이고. 조혜연 선수가 사실 2지명인 게 이게 사실 말이 안 돼요. 조혜연 사모님은 사실 원래는 무조건 1지명인데 그 일요일 경기에 참가를 할 수, 출전을 할 수 없다는 것이 약간 약점이잖아, 원래는. 약점인데. 근데. 이번에 김수진 사 그걸 메웠잖아요, 약점을. 그러니까. 아니, 3, 4지명을 너무 잘 뽑은 것 같아. 그쵸. 이 팀 사실 김은선 선수가 강다정 선수가 졌을 때 모든 선수가 다 예상한 그러니까 아 이거는 이대로 졌구나 이렇게 예상할 만하잖아요. 최정 선수니까 최정 선수가 뭐 입판 치기 전까지 25연승 24연승 맞아, 맞아. 근데 그거를 연승 깬 선수가 김채영 선수도 아닌 조현 선수도 아닌 김수진 선수 멋있어 저 멋있었어요. 근데 진짜 김수진 선수는 진짜 사지명에 있기 제일 아까운 선수가 맞는 것 같아. 그치? 그쵸. 사실 이 팀이
작년에 일단 김은선 선수도 너무 잘했어가지고 아야 네 죄송해요 제가 실수를 쳤어요. 네. 이 팀 진짜 재밌는 게 1지명부터 4지명까지 다 바둑가족이에요. 조현 선수가 이제 박창명 프로랑 결혼을 했고 김은선 프로는 또 제 스승님이 박병규 프로님이랑 결혼을 했고 김수진 프로는 김대용 프로랑 결혼을 했고 김채영 프로는 이제 그 김성래 아버 자매와 아니, 가족이 바둑가족이잖아요. 바둑가족이야. 다 바둑이네요 그냥.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너무 잘할 수밖에 없다라는 평이 있어. 이 팀은 사실 진짜 뭐 그냥 그게 없어요. 공백이 없어요. 바둑으로 치면 공백이 없는 거죠. 다 실속 있는 선수들이 다 이게 있다. 집이 되는 자리. 네, 다 실속 있는 선수들만 있다. 순천만 국가전. 사실 이 팀은 순천만 국가전 오유진 선수만 보호를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20점 다시 뽑았는데 자, 이 팀이 근데 뭐 하나 핵심이 있어요. 뭘까요? 핵심이 많아 보이는데 일단 나는 이상훈 감독이 첫 데뷔 감독인 데뷔죠. 거랑 데뷔 감독이죠. 그리고 박태희 선수가 2지명에서 4지명으로 갔다는 거. 그리고 한번 호흡을 했던 팀이라고 3년 동안. 그게 일단 이 가족 같은 분위기가 있어요. 거기 어디 인재 하늘 내린. 인재 하늘 내린. 여기 일단은 저기 오유진 선수와 이영준 선수 그리고 박태희 선수까지 이미 한솥밥을 3년 동안 먹은 분이 있었을 거예요. 진짜 징하게 봤지. 이번에 다시 만났습니다. 아, 이도현 선수가 제가 옛날에 작년 주간여발이 때 도영코인 기억나시죠? 도영코인을 엄청 샀었어요. 이 친구 파도 진짜 잘 둔다. 맞아. 제가 많이 얘기했었는데 이번에 1라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내용으로 이긴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3대0으로 이겼어요. 1라운드를. 그렇기 때문에 이 팀 일단 역시 가족 같은 그 호흡이 있다. 이렇게 맞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송혜는 어디가 제일 세 보이나요? 저는 일단은 제가 여기서 만약에 감독으로 한 팀을 가져와야 된다. 그러면 일단 그 뭐야 보령모도 가져오죠. 아 삼척이 아니라? 네. 95%는 이길 것 같은 선수가 한 명 있잖아요. 아 그치. 95%는 뭔가 이길 것 같잖아. 근데 이게 3대3인데 확실한 주장이 있다는 건 너무 큰 것 같아. 아 너무 커. 그러니까 이 다섯 판 중에 한 판도 아니고 세 판 중에 한 판은 너무 커요. 네. 결국 다 좋은 팀이라는 건데 그건 맞긴 맞잖아. 그치?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여기서 이 팀 망했어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이 팀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이 팀은요 솔직히 그냥 경험 쌓는 팀이에요. 뭐 이럴 순 없잖아요 저희가.